공정거래위원회가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넣어 수억 원대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 피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창업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장안 유업을 섭외해 9억여 원 구매의 중간 마진을 챙기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 유업을 섭외하고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주는 뒷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주체인 미스터 피자에 과징금 5억 2,800만 원, 지원 객체인 장안 유업에 2억 5,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